EMP라고 하죠. 이 전자기파 공격입니다. 북한이 EMP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감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그 얘기 그리고 북한이 현재 핵무기, 핵탄두를 7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장관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EMP. 이거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이 화면에 나타난 거는 이 북한의 전자전 참고 자료. 그렇습니다. 이게 SNS 공개가 돼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겁니까, 이게? 네, 이 전자전 참고 자료는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전자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예. 전자, 전기 이런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모든 자동차는 GPS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전자전 참고 자료 북한에서 만든 겁니다. 네. 여기에 보면 GPS 재밍을 어떻게, 교란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예.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이 전자전, 전자, 전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교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그 교범입니다. 아, 그게 그렇군요.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되었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미국 드라마 24시라는 드라마에서 나타난 그 EMP가 터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가 드러났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저렇게 EMP탄이 터지게 되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모든 전자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자, EMP탄이 만약에 우리 서울 상공에 터지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스튜디오에 있는 전기 기기 다 꺼지겠죠. 불도 꺼지고. 불도 꺼지죠. 예. 그리고 전화기도 지금, 안 되고. 지금 저 그 도로에 다니는 많은 차량들 요즘 다 컴퓨터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차량들 시동 다 꺼져 버리고요. 아, 그래. 자동차도. 예. 예. 그리고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다 움직입니다. 아, 비행기도 추락해 버리죠. 비행기 시동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이죠. 아, 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하철 다 정지되고 모든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가 하여튼 뭐 통하는 모든 것들이 예. 다 스톱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공격했을 때 이런 네. 식으로 공격할 거다 이렇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전자기 펄스, 즉 EMP 공격은 뭐 저는 물리학자는 아닙니다만 그 논문을 보니까 예. 미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논문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지구상에서 지표면에서 150km 상공에서 터뜨리면은 제일 효과가 크다. 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 우리가 이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또 뭐냐면은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만약에 공격한다면 핵으로 정말로 우리 땅에다가 공격을 해버리면 미국이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번에 목함질에 뭐 포격 도발 받듯이 애매한 공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상 150km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참 교묘하게도 이것은 그 전기라는 것은 음극과 양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터지는 이 폭심에서부터 그 이 EMP의 영향이 남쪽으로 뻗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개성 상공에서 터뜨리면은 우리 서울 쪽으로 날아오고 평양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 반대로 우리가 EMP 공격을 북한에다가 하려고 하면 평양에다 영향을 주려면 평양 북쪽에서 터뜨려야 돼요. 그런 우리는 제한 사항이 있죠. 북한은 예.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북한한테 굉장히 유리한 공격 방법. 북한 입장에서 개성 상공 150km에서 핵폭탄을 터뜨렸는데 그것을 그러면은 그 영향은 EMP 영향은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비행기 추락하고 사람 죽겠죠. 그런데 그 EMP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 서울에 다 받았는데 미국이 그걸 가지고 이 핵 공격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의 전자 장비들까지 전부 다 마비가 되고 일반 통신까지 다 마비가 되면은 우리가 작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우수하다고 하는 것이 네. 이런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첨단화입니다. 첨단화돼 있고 또 우리는 그 합참 의장이 지휘를 딱 하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디스플레이에서 뭐 일선 대대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다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 우리가 강하다고 한 것이고 북한은 일일이 전화 걸어서 무슨 대대에 전화 걸어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합참의장이 딱 명령만 내리면 전 대대 화면에 다 떠요. 예. 그런데 이 EMP 공격을 해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산돼 버리죠. 그러면은 아, 북한보다 우리가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안 되면 북한이 병력이 두 배니까 우리가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그 교본처럼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전자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1962년도에 미국이 태평양 상공 400km에서 예. 300킬로톤짜리 핵폭탄 한번 터뜨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와이가 한 1,440km 떨어져 있는데 저 하와이 호놀룰루 시내에 있는 모든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톱이 돼버렸어요.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1962년도 해봐야 무슨 뭐 특별한 전자기기 뭐 컴퓨터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이 2000년대 중반에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 예.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이 이런 것에 이제 대비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 군의 지휘소 같은 것을 북한의 EMP 공격을 하게 되면 그 EMP 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 EMP 방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땅에다가 벙커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죠. 거기에 전자기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이제 지하 벙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군 지휘소라고 하죠. 그 지하 벙커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오늘 이제 국감에서 지적됐던 것이 예. 군 지휘소를 만드는데 EMP 방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참 황당한 것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데 군 지휘소가 EMP가 안 되면 북한으로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0km 개성 상공 150km에서 예. 터뜨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 어디 있습니까? 합참 지휘소는 합동 참모본부죠. 예. 합참 지휘소는 EMP 방어가 됩니다. 아, 거긴 되고 뭐 그런 거 포함해서 한두 군데 정도밖에 예. EMP 방어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합참 지휘소마저도 우리 삼성전자 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 본사보다도 EMP 방어력이 더 낮아요. 아, 그래요. 삼성전자 본사의 EMP 방어 시스템이 예를 들어 10이라면 우리 합참은 한 7.5 정도 됩니다. 한 75% 되는 것이죠. 참 이 그거 왜냐 물어보면 예산 때문입니다. 예, 예산 때문에. 예산 물론 뭐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습니다만은 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요. 국가가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데 삼성전자보다 더 못한 시스템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국방계획 2020이라는 걸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국방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의 전쟁은 합참 위주의 큰 전쟁보다는 군단 위주에서 군단 사령부가 지휘하는 군단 위주의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이번 북한 도발을 했을 때 6군단에서 지휘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3사단으로 북한이 공격하면 5군단에서 지휘해서 또 반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군단 위주의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단 사령부의 지하 벙커들을 지휘소를 다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EMP 방어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합참은 삼성전자의 75%나 그나마 돼 있지만은 예. 정말 전쟁을 1선에서 지휘해야 되는 군단 사령부 지하 지휘소 즉 벙커는 EMP 방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로. 그래서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예산 때문이다. 결국엔 예산이 문제인데 북한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이 EMP 공격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런 약점을 알면은 예. 어떤 방식으로든 EMP 공격을 감행을 해서 우리 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뭐 K9 자주포 다 컴퓨터로 움직여요. 예. K9 자주포 포모 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지금 뭐 이번에 우리가 대형 사기를 했지 않습니까? K55A1 자주포 그것도 컴퓨터로 움직여요. 예. EMP 공격 받으면 공격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흑표전차 우리 K2 전차 정말 좋은 성능인데 EMP 공격 받아버리면은 공격 못합니다.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섣버립니다 그냥. 아, 그냥. 예. 그런 것을 북한이 선택을 안 하기를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고 전쟁을 하기를 바란다. 이거 조금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나 예산 타령만은 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을지 참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북한의 이 핵무기 결국엔 핵무기도 EMP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북한이 얼마나 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지 어제 국방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민구 장관이 답을 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탄두가 대충 몇 개쯤 있습니까? 7기 내외. 핵무기와 할 수 있는 능력을 예. 그렇게 평가를 프로토늄 양으로 우리가 예. 그래서 그게 7기가 7기 예. 7기 그게 왜냐하면 예. 북한이 그동안 영변에서 그 원자로 돌렸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한 4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플루토늄의 한계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터진다는 것이죠. 네. 그게 6kg예요. 그러니까 40kg니까 나누기 6하면은 한 7기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한민구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플루토늄에 의해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10년도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 해커 박사에게 미국의 해커 박사에게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공개했어요. 2,000개나. 그 2,000개를 1년 동안 돌리면 무려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라늄 탄은 16kg이 임계 질량이에요. 예. 그러면은 1년에 북한은 2.5발의
우라늄 탄을 생산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6년 지났어요. 예. 그러면 한 25발 정도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7kg, 7개의 플루토늄 탄, 그리고 한 15발의 우라늄 탄 합해서 한 20발 이상의 핵폭탄을, 탄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학술적인 결과입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런 공격을 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정말 예산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